전 배역 길이 트리플이에요. 이렇게 구성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이현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네, 대표이자 PD한테 묻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. 제가 트리플을 좀 선호하는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거 캐스팅 과정에서 사실은 특별한 배역을 몇 명에게는 정해놨지만 그런 거 없이 같이 함께하고 돌아왔던 배우들에게 다 대본을 주고 캐스팅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한 역할이 트리플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둘을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좀 미웠지만 우리 다 트리플에서 가자. 우리가 블루미데이라는 작품도 트리플로 했고 트리플로 가자고 좀 우긴 게 있어요. 그래서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연출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숙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장단점에 트리플이라는 것 자체가 배우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숙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각 배역당 3명의 우리 캐릭터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나오는 어떤 시너지들에 대해서도 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. 그리고 이게 캐릭터와가 만나면서 발생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한 역할들을 다르게 해석했을 때 무대에서 서로의 배역들이 만났을 때 나오는 해석들과 다른 감정들과 이런 것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또 다른 재미와 더 신선한 어떤 감동과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평가를 하고요. 이 자리를 빌어 연출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너무 큰 일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드리기도 합니다. 네, 남자 배우분들만 15분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같이 공유하고 싶을 수 있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먼저 연습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요. 저희가 이제 뭐 쉬는 시간 이럴 때 덥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게임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하거든요. 탱탱볼로 이제 떨어뜨리지 않고 차는 거를 이렇게 둥그렇게 서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걸리게 되면 이제 인디언 바디라고 다 아실 거예요. 게임 그렇게 해서 때리게 되는데 저한테 사진이 있는데 참 등자국에 정말 선명하게 모든 배우들의 손자국이 이게 누구 손인 줄 다 알 정도로 선명하게 남았던 어떤 그런 재미있는 좀 에피소드인데 말로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. 참 재밌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섯 배역인데 다 트리플이잖아요. 근데 15명이 모여본 적이 없는 게 참 큰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15명이 없죠. 그래서 참 이게 공연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리고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까 무대 뒤에서 이현 배우님도 되게 재밌었던 일 많이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질문 해주세요. 에피소드라고 하긴 뭐하고요. 좀 처음 겪은 거였어요. 남자만 15명이서 한 작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시간에 그냥 어떻게 보면 소소한 추억인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. 연습실 바닥을 저희가 15명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. 그래서 아예 우리 연습실을 깨끗하게 쓰자. 그래서 모두 맨발로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거든요. 그래서 매일매일 물티슈로 저희가 직접 연습실 바닥을 일렬로 쫙 서서 손으로 열심히 닦아가며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. 근데 그렇게 해도 남자들 15명이라 그런지 냄새는 안 빠지더라고요. 네. 그 냄새가 저는 올 여름에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내가 예민한 건가 그럼? 네, 아무래도 그 배경이 호스트 바다 보니까
작품을 선택하실 때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이규영 배우님께 여쭤볼게요. 작품을 선택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작품 선택 전에는 사실 대본을 못 받은 상태였어요. 그래서 고민할 게 없었죠. 그리고 대본을 처음 받고 마담이라는 역할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거의 분량이 없었지? 처음에?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연습을 해가면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계속 그게 수정되면서 이렇게 저희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이제 각기 인물들이 다 마담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후반부에는 이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. 고민들하고 힘들고 호스트바라는 것 때문에 대한 망설임은 전혀 없었어요. 왜냐면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, 그에 대한 망설임은 하는 얘기 중이지만 그거에 대한 망설임은 전혀 없었습니다. 네,